쭉 봉독을 하도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예.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면 되겠죠.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4장 1절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핫 자손이 회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깨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집게들과 불똥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꿰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제단의 재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꿰을 것이며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을 것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핫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멸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 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멜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멜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아멘. 굉장히 뭐가 잘 모르면 복잡하게 들리죠. 그래서 우리가 또 감사한 것은 신약시대 때 태어났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지금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이게 이제 다 사라졌어요. 성취된 거죠. 여기 있는 기구 하나하나와 그 뭐 덮개들 그 안에 있는 기구들이 다 예수님을 보여주는 이 상징이고 그 다음에 그림자고 또 모형이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막의 모든 것들의 실체가 되시는 거죠. 예수님이 실체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살아가면 되니까 우리는 구약시대 때처럼 이렇게 좀 번거롭지 않고 또 구약시대는 모형이었기 때문에 다 희미한데 우리는 밝히 이제 실체를 보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감사한 거죠. 그러나 또 더 큰 책임이 있고 예, 더 할 일이 많고 예, 더 어깨가 어떻게 보면 무겁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전체 주제는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실 때 나이와 은사에 맞게 그 나라의 일을 맡기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 내 나이와 내 은사에 맞게 일을 맡기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하자 하는 것이 주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핵심 질문은 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는 것을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성막을 가운데 두고 동쪽에 어느 지파 그 다음에 남쪽에 어느 지파 서쪽에 어느 지파 북쪽에 어느 지파 이렇게 진을 탁 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멈췄을 때 이렇게 진을 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이 출발하게 하시면 이제 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출발할 때나 멈출 때 성막은 해체됐다가 또 해체된 것을 운반하고 다시 또 멈추어서 또 진영을 설치해야 될 때 그때는 또 다시 또 조립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이 성막을 해체하고 운반하고 조립하는 일을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레위 지파가 맡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장은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중에서도 전에 생각해 본 대로 오늘 고핫, 게르손, 무라리 이렇게 나왔지만 앞장에서는 어떻게 나왔었습니까?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렇게 이제 나왔었거든요. 나이 순으로 하면 게르손, 고핫, 무라리예요. 근데 오늘은 그 성막에 맡은 부위의 그 중요도에 따라서 고핫이 먼저 나오고 이제 지성소에를 이렇게 지성소에 있는 것과 성소에 있는 것들을 예, 아주 좀 중요도가 그래도 좀 있거든요. 중요한 것을 맡은 지파가 고하지이기 때문에 고하 지파가 먼저 나왔어요. 아무튼 그 레위 지파가 이제 세 가문이 있단 말이에요. 레위 지파 중에서도 그 세 가문이 각각 무슨 일을 맡을 것인가 이제 이것이 오늘 할당이 됐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회의해서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 아론과 모세에게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1절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은 예, 먼저 집계하라 그러죠. 앞에서 이제 집계할 때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에 나갈 자들은 20세 이상.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은 내 것이다 이 백성들은 하면서 그거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1개월 이상 했었잖아요. 오늘은 30세 이상 50세까지 이 성물을 맡아서 성막을 해체하고 운반하고 그 다음에 조립하는 일을 한 레위지파들은 이제 계수할 때 30세 이상 50세 그렇게 또 집계를 하게 하십니다. 너무 어린 자들이 아니죠. 그래서 싸움은 20세 이상 아주 건장한데 이거는 제법 그러니까 좀 분별력도 있고 조금 인생의 경험도 20세보다는 30세 정도 되면 사람이
아주 그 청년들 말고 30세, 30세도 청년으로 볼 수 있지만 그래도 30세, 이게 조금 더 성숙한 분별력도 있고 인생의 경험도 좀 그래도 좀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맞게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장립지사나 또는 장로를 세울 때 뭐 나이 제한이 없는 게 아니죠. 우리 교회 헌법에 보면 장로가 되려면 권사가 되려면 몇 세 이상 이런 것들이 다 인생의 연륜이라든가 경험, 분별력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돼야 된단 말이죠. SFC 학생이 맡을 수는 없잖아요. 권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옮길 때 누가 성막에 어느 비품을 맡을 것인지 어느 구성물을 맡아야 될지 아주 상세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제 배워야 될 교훈이 뭔가 하면 적정 연령에 맞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 하는 것을 이제 배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 헌법에서도 그러한 성경의 정신을 가지고 와서 장로, 권사, 뭐 장립집사 이렇게 맡을 때 나이 제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막을 거두고 나르고 이걸 다시 치는 일은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레위 남성이 감당하게 하셨죠. 근데 이제 나중에 8장에 보면 또 25세가 나와요. 25세부터. 그럼 어떻게 된 거냐? 4장에는 30세인데 여기는 25세. 그럼 성경에 좀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조금 우리가 곤란한 문제에 좀 부딪히긴 하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25세에 이제 와가지고 5년 동안 이제 견습생처럼 25세부터 이제 와가지고 30세부터인데 25세부터는 이제 옆에서 좀 이렇게 도우면서 일본 말로 시다를 하면서 시다바리 하면서 보고 배워가지고 이제 30세부터 탁 할 수 있게 한 것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신체 연령을 무시할 수 없다. 주의 일을 하는데 무슨 신체 연령 그런 거 따지냐? 아무나 그냥 열심을 가지고 주님 사랑해서 하고자 하면 다 하는 거지 하지 않고 성경은 이렇게 30세부터 50세 지금은 물론 50세가 아니지만 그 당시로서는 50쯤 되면 이게 이제 뭐 뭔가 나르고 이게 조립하고 하는 게 좀 쉽지 않잖아요. 옛날에 뭐 지금하고 뭔가 다른 환경이라든가 신체 조건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30세부터 50세. 50세 되면 레위인으로서는 이제 성막을 해체하고 운반하고 조립하는 일은 이제 쉬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20년 동안 열심히 혹은 25년 동안 열심히 봉사하고 그래서 부름을 받을 때가 있고 이것을 이제 내려놓을 때가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열심히 어릴 때는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기도를 배우고 각자의 나이에 뭐 하는 일이 있겠죠. 지금은 레위인만 하나님이 다루고 계시지만 우리도 인생에 있어서 각자 그 시기가 있어요. 요즘 시즌이란 말을 많이 쓰죠. 영어에서는. 그래서 유아기의 시즌에 유아기 시즌에 할 일이 있고 그때는 먹고 즐겁게 뛰놀고 싸고 자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또 청소년 시절이 있고 청년 시절에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게 있고 장년의 시대에 그 다음에 노년의 시대에 주님을 어떻게 또 섬길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때가 있고 물론 죽을 때까지 은퇴는 하나님의 일에서 없지만 또 어떤 내려놓을 때는 또 아름답게 내려놓는 이런 것도 우리가 배울 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누구는 이 일을 맡아라 누구는 이것을 나라라 저것을 나라라 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누구는 어떤 일을 또 다른 사람은 어떤 일을 각자 은사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제하는 일을 그 다음에 또 다스리는 일을 전체
지도하는 지도자로서 영적인 일을 맡아보는 게 이제 주로 당회입니다. 재정적인 것을 의논하고 집행하는 게 재직회입니다. 그런 식으로 재직회 중에서도 또 구제부가 있고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부가 있잖아요. 그 일을 따라서 이제 쭉 이렇게 뭐 전도부, 선교부가 있고 전에 뭐 잠깐 우리 교회 같으면 아직도 성미부가 있습니다. 성미부 이제 없어졌나요? 잠깐 성미부도 있고 갑자기 그게 생각나요. 잠깐 그 고치는 그 교회 이렇게 관리하는 일들이 있고 그래요. 각자 맡은 은사를 따라서 자기가 잘하는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각각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신방부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두 번째로는 정해진 자리에서 정해주신 자리에서 그 일들을 이제 해야 됩니다. 처음 이제 고핫 자손들은 성전 안에 이제 기물들을 이제 운반하는 일을 하는데 여기 보면 4절에 고핫 자손이 회막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란 말은 제사장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싸고 포장하는 일은 누가 맡느냐면 제사장이에요. 고핫 자손들은 나르는 일만 하는 거예요. 이걸 봐서는 안 돼요. 보면 죽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태양을 똑바로 막 눈이 부신데도 막 억지로 쳐다보다고 해봅시다. 눈 이제 상하고 나중에 이제 실명되죠. 그게 엄청나게 강력한 그 헤드라이트도 막 눈에 가까이 가서 하면은 눈이 상하는데 하나님을 사실 볼 수 없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분. 우리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거룩하지 못해요. 거룩하지 못한 죄인이 그 한 점 어둠도 없고 죄도 없으신 그분을 그 크신 분을 볼 수 없는 분이시지만 그분을 함부로 볼 수 없다. 이제 하나님의 거룩성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인간이 이제 훼손할 수 없다.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보좌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그래서 심판의 보좌가 아니고 율법의 보좌도 아니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는 언제든지 나갈 수 있게 됐죠. 우리의 죄가 다 흰 눈처럼 흰 눈보다 더 맑고 희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깨끗이 씻으시고 휘장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이뤘다 하실 때 휘장이 쫙 갈라져 찢어졌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보면 안 되고 만져서는 안 돼요. 보고 만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사가 법궤를 만졌다가 서로 그걸 수레로 나르다가 편하게 하려고 반드시 최에 끼어서 어깨에 메고 날라야 되는데 이거를 쉽게 한다고 지금으로 하면은 봉고차 1톤짜리 거기에다가 실어가지고 나르려고 하다가 그냥 소들이 뛰어가지고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급하게 그거를 만져갔다가 즉사하잖아요. 그것처럼 봐서도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됩니다. 근데 제사장들이 이걸 이제 들어가서 먼저 이제 포장을 쫙 하죠. 뭘 가지고는 뭘 싸라. 여기 이제 자세히 아까 우리가 이제 읽어봤잖아요. 그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뭐는 무슨 색 보자기로 싸라. 뭐는 무슨 색 보자기로 싸라. 이런 게 다 있어요. 이게 무슨 색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뭐를 상징하고 뭐를 상징하고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그냥 청색, 홍색 이건 아니에요. 근데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공부할 때 사실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걸 다 할 수 없으니까 생략하고요. 여기 15절에 진영을 이제 떠나잖아요. 출발할 때 아론과 아들들이 제사장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를 덮어요. 다. 그죠? 덮는다 이 말은 이제 만지거나 볼 수 없도록 다 덮고 포장을 하면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이제 그 다음에 들어와서 딱 이제 매는 거예요. 메고 운반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보세요.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약시대 때는 참 번거롭고 참 조심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예, 그럴 염려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메라 하고, 그 다음에는 또 한 가지는 16절에 보면 아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이제 이들을 지휘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당장 안 나와도 이제 소재물과 관유 이런 것들을 다 관리하고, 나중에 보면요, 이 그걸 또 지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고핫 자손들이 우르르 들어가가지고 막 어떤 질서 없이 그냥 막 우르르 막 각자 아무거나 그냥 막 내키는 대로 집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령 제사장 중에서 엘르아살이 니는 이거 메라, 니는 이거 메라, 니는 이거 메라 그래가지고 야 내일부터 간다, 너희들은 뒤에 온나 이렇게 막 성질급하게 막 먼저 출발하는 사람이 있고, 막 행동이 느려가지고 천천히 메고 뒤에 쫓아온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딱 질서정연하게 엘르아살이 딱 어떤 질서 있게 딱 하게 한단 말이죠. 지금도 교회 안에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질서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회가 있고 또 재직회가 있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특히 이제 당회에서는 영적인 것을 이렇게 하고 거의 영적인 것에 관계된 일들을 이제 당회 장로님들이 맡아서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회의도 하고 회의에서 이렇게 결정하기도 하고 하는 것들이 다 그렇게. 근데 그 밑에서 잘 듣고 순종해야 되는 건데, 그냥 성질 급한 대로 내 기분 내킨다고 이렇게 저렇게 막 이렇게 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느 공동체든지 질서가 없으면, 리더십이 없으면 배가 산으로 가듯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듯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리더십을 세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제사장 중에서 누가 고핫 자손을 하는 일을 관리하고 지휘해라. 그 다음에 고핫 다음에 게르손 자손은 이 성물을 그것도 제사장들이 와가지고 이제 또 포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게르손 자손들이 그걸 이제 나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라리 자손, 그리고 또 게르손 자손들이 나르는 것을 또 제사장 누군가가 지휘하고 관리 감독하는 거죠. 근데 뭐 네가 뭔데 뭐 명령하고 이래라 저래라 그러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어느 공동체도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안 되는 거죠. 그 공동체는 무너지는 거죠. 나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순종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일의 효용성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위에 리더십이 하는 말을 잘 순종해서 하는 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보니까 위에 리더십이 일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게 마음에 안 들거나 내가 머리 돌리는 것보다 더 잘 안 돌아가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막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러고 막 다 정해진 거를 갖다가 막 아 난 그렇게 안 하랍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항상 질서 있게 좀 딱 일이 정해졌으면, 다 같이 회의를 해서 정해졌으면 내 생각하고 달라도 순종해서 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해야 일이,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 되어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일이 더 효율적으로 되는 것을 기뻐하시는 건 아니에요. 효율적으로 더 똑똑하고 더 잘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잘난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일이 더 잘 될지 모르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그 안에서 하나가 될 수가 없고 뭔가 그 속에서 뭐 갈등이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제 순종이다 하는 겁니다. 순종은 어떻게 할 때 가능합니까? 겸손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에게 사실은 대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세우신, 그 리더십을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교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을 기뻐하시고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겸손함으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 기뻐하시는 겁니다. 교만하면 어떻죠?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의 말을 그냥 업수히 여기고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야고보서 4장에 있죠? 아마 4장에 있는 대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받은 은혜 다 까먹어요. 다 쏟아버려요. 계속 교만해지면. 겸손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가도 이제 뭔가 나중에 나오지만 고아 자손도 나중에 이제 교만해져가지고 대들다가 이렇게 참 비참하게 되거든요. 처음에 주의 일에 부름받았을 때는 아이고 고아 자손도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일을 맡겨주시다니 겸손하게 기쁨으로 감격으로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귀중한 일을 하다 보니까 아 우리가 굉장히 귀중한 존재인 모양이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지금 일의 경중은이 있어요. 일을 하는데 더 중요하고 좀 덜 중요한 일이 있지만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은 덜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일은 경중이 있지만 사람은 어떻다고요? 경중이 없어요. 근데 이 세상 문화는 어떻습니까?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더 높이고 더 귀중하게 보고 돈 많이 버는 사람은 더 연봉이 더 많으면 연봉짜리만큼 저 사람 축구선수로서 뭐 1년에 100억을 한다 그러면 100억짜리고 이 사람은 연봉 뭐 1년에 뭐 예를 들면 2천만 원 받는다 그러면 2천만 원짜리입니까? 이 사람은 100억짜리고 이 사람은 2천만 원짜리 세상 문화는 그렇지만 그 문화가 교회로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무라리 자손은 제일 바깥에 울타리가 제일 무겁고 이게 육체 노동이 강하게 요구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막 줄이라든가 막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막 제일 겉에 있는 것들 울타리하고 그 밑받침이랑 그래서 제일 힘들고 안에 있는 귀중한 것보다는 좀 덜하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무라리 자손은 제일 핫바리 인생이고 제일 못한 사람들이냐? 결코 그렇지 않고 다 똑같다는 거죠. 그냥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는 뭐 더 귀중한 사람이고 더 말씀을 맡았다고 해서 중요한 일을 한다고 해서 더 중요한 사람이고 뭐 더 뛰어난 사람이고 뭐 청소하고 밥 짓고 혹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뭐 한다거나 뭐 그런 사람은 주보 나눠주는 안내위원은 자관 목사보다 못하고 당회원보다 못하고 이런 게 있을까요? 아닙니다. 다 하나님도 똑같이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존재가 되는 거죠. 창세전부터 다 똑같이 택함받고 부름받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의 경중은 있을지라도 사람의 중요성과 뭐 다른 것은 없다. 차별이 없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생각해 볼 내용들은 제가 이렇게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교하지 말고 그걸 이제 딱 토대로 해가지고 저 사람은 저 귀중한 거 맡았으니까 중요한 일 맡았으니까 나는 이거 맡았으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내가 받던 은사가 다 더 큰 은사야. 그래서 서로 막 은사 가지고 그거 했잖아. 근데 몸에 귀중한 게 어딨냐? 다 중요하지. 다 눈이겠느냐? 다 입이면 어떻게 되겠느냐? 다 귀가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서 비교하지도 말고요. 나는 이런 일을 해? 그러면서 실망하지도 말고 다 받은 일에 대해서 감사와 기쁨으로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이거 뭐 사람들도 아무도 없을 때 나와서 일하니까 알아주지도 않고 아무도 칭찬도 안 하고 뭐 어쩌고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고 늘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주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이 일을 맡겨주셨다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기도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움
평강 얻게 하소서.